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오랫동안의 방주 생활을 끝내고 캄캄하고 어두웠던 이 비안의 생활은 정산을 하게 되고 아라랏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 왔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보여주신 그 증거가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를 가리켜서 언약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계속해서 무지개에 관한 언약의 이것이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6절은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면 노아의 때에서 이 무지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서 이 무지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날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무지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무지개는 우리가 한글에 가지고 있는 그 글로는 단순하게 무지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성경 원문에는 케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셋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케셋, 다시 말해서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기억하십니까? 시비를 당해서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고대 극동 지역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그들은 이 케셋, 무지개를 가리켜 신의 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은 무지개를 볼 때 케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케셋이라는 말은 신의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활,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무지개 활이 케셋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의 화살이 신을 향해서 쏘려고 하늘 향해 있습니다. 무지개가 케셋, 신의 활이라면 하나님의 활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쏠려고. 왜 그럴까요?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또 이 활은 더불어 한 대상을 겨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영들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이 활이 하늘 향해 있는데 하나님의 활이 하늘 향해서 쏠려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이 쏜 화살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시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마귀를 향하여 이 화살은 겨누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 화살은 시비를 떠나버렸습니다. 무지개 활만 있고 화살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활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 향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실 것을 이미 이때 무지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본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죽이려고. 어디 죽이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시는 모습입니다. 마치 무지개가 캐셋, 활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활이 하늘만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와 당신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이 땅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의 그분이 보내신 뜻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뜻을 이루실까요? 두 가지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직전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음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오늘 선택받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들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까요? 이 방법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당신이 당신을 죽이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마치 무지개가 캐셋 활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활이 하나님을 쏘듯이 이 땅에 팔이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 내려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러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대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불순종하는 영들,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 활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해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셨을 때에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잡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어디에서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들리신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대에 뱀을 든 모세와 같이 장대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무엇이 달렸습니까? 뱀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뱀이 달려있는데 뱀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 사건은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불뱀들이 달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모두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죽어가던 자들이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에 뱀입니까? 나무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를 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장대에 달아놓은 이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노뱀입니까? 이 노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발이 계시록 1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발이 주석입니다. 주석은 노선을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발이 주석입니까? 왜 하필이면 쇠붙이입니까? 이 말씀은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먹었습니까? 뱀이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발은 왜 쇠발입니까? 왜 노수로 되어 있습니까? 왜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단 마귀를 머리를 밟아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복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나무에 달려있는 뱀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면 그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왜 나무에 뱀이 달려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냐면 너 저 나무에 달린 뱀을 바라보느냐?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가 거기 달린 것을 네가 보느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내가 마귀를 달아놨어. 내가 뱀을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단 마귀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단 마귀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 네가 믿느냐? 그럼 너 다 살아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믿음으로 바라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구원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고 사단 마귀를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죄를 짓게 만든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셨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드신 무지개, 이 무지개는 케셋, 하나님의 활이라면 바로 그 활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늘 죽으십니다. 그분이 곧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를 하시는 말씀을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사건은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무지개를 가르쳐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 1장 28절은 무지개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죽으신 자리가 무슨 영광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다음 같은 노래를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을 때에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을 하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백부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영광을 받으십니까? 십자가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무지개와 십자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보게 되면 노아에게 보여주신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실 말씀은 이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이 신약에 와서 그림자 모형이 실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예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흘리신 그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영원한 언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환경에서 찢기셨습니까?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곪아버리셨습니까?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천근 만근 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열 가지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지개, 하나님의 활, 하나님의 활이 땅에서 하늘 향해서 향해 있고 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죽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인데 여기서 노아의 무지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경은 너무나 똑같은 예언과 실체가 이루어진 열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노아가 길고 긴 방주 생활을 끝내고 아라랏에 왔습니다. 무지개가 섰습니다. 무지개가 있는 이 자리에 왔을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홍수의 고난은 없습니다. 무지개가 선 자리에 왔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같은 구원의 사건이 예언과 실체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노아가 방주 안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무지개가 있는 아랏에 왔을 때 빛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는 어두운 데로 가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무지개가 선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가 아랏에 와서 무지개가 선 자리에 와 있을 때에 그는 전혀 와보지 않았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이제 길고 긴 방주 생활 끝나고 아라랏에 왔을 때에 무지개가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심판은 오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아랏에 와서 무지개가 선 자리에 있을 때에 그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오지 않고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 위협으로부터 그럼 벗어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과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 가운데로 옮겨갔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무지개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는 계속되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널 출렁거리는 물 위에 그들은 떠다녀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랏에 도착을 해서 무지개가 선 자리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는 안식이 있었고 평안이 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은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것은 안식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아랏에 와서 무지개가 선 자리에 있을 때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어둠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강좌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다니지 아니하며 어두운 데 거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내 마음엔 어둠은 없습니다. 늘 빛 가운데 계시는 우리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는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아랏에 왔을 때 무지개가 서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저주에서 벗어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홉 번째는 아라스에 있는 이 노아, 무지개 있는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충만하게 하리라.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서고 난 후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러면 이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1.1획이라고 틀리지 않습니다. 열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라르스에 있는 이곳에 무지개가 서인 자리에 섰을 때에, 지금을 말씀드리면 십자가 있는 곳에 내가 섰을 때에 열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노아에게는 다시는 환난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 환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기신 싸움,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